기내식도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시간 장거리 비행이 있기 때문에 킨 로션 스폰크림만 바르고 샵에 갔어요. 머리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머리는 조금 했습니다. 요즘 제가 정말 자주 신고 있는 신발이에요. 너무 귀엽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신는 거냐고 여쭤보시는데 이쪽에 엄지 발가락만 놓고 나머지 네 발가락은 이쪽에 있어요. 짜잔. 타투. 그리고 불편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신발 이거 되게 낮아가지고 정말 편해요. 지금 멤버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행사에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서 있어요. 연인이다. 지금 영국은 9시 10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해가 떠 있는 느낌이 생각보다 너무 밝죠. 한 10시쯤에 해가 진다고 합니다. 들러가고 있고요. 건물들이 너무 예뻐서 호텔 도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런던 광탈출 카페에 오신 거 맞습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광탈출 카페 왔다. 몇 번째 알려주세요. 저희는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622호요. 예, 감사합니다. 우왕, 진짜 광탈출 약간 그런 테마 같아요. 와우. 진짜 광탈출 카페 같다. 멍멍이. 이곳이 영국인가? 와우. 안녕하세요. 이제 쉬어야지. 푹 쉬고 내일 공연장에서 봐요. 안녕. 아주 간단하게 조식을 먹고 있습니다. 빵. 아. 원전 생활. 저희 유럽 투어의 첫 시작이죠. 영국 메이크업 과정. 너무 부었어. 이제 피자 먹고 자겠지. 제가 내려가면 보일래. 아, 알겠습니다. 붓기뼈 넘버. 이 고무줄을 귀에 걸어줍니다. 메이크업 끝. 헤메 끝. 제가 공연장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나중에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공연을 할 겁니다. 무대. 저희는 저기서 사운드 체크를 하고요. 오, 여기 굿즈. 저희 배지가 있어요. 티셔츠. 저는 이번에 저 도파민 저희 저 마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스티커. 내가 두 배로 찍고 있었구나. 유정. 오, 야구 선박까지. 탐나는 걸? 무슨 케이스도 있네.
굿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인생 네컷 부스가 있어요. 한번 찍어볼까요? Let's get it. 오. Start. Ding. Authorizing. 읽어봐야 링. Thank you. Thank you. 오, 뭐야, 바로 찍힌 거구나. 찍었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오. 밝은 곳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원종 약간 주황색으로 나왔네. 그래도 사실적으로 나온 것 치곤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건 겐소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연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필수템을 들고 왔죠. 바로 홍삼. 중국어 선생님께서 생일 선물과 투어 잘 갔다 오라는 기념으로 홍삼을 한 박스 사주셨어요. 이거 먹고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런던 콘서트 끝. 지금은 이제 무대 끝나고 팬분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좀더 우사이드를 사고 없이 거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엄청난 아이템 발견. 와우. 뚜룽. 퇴근하고 호텔로 왔습니다. 저번 제 일본 브이로그에서는 못 보여드렸던 메이크업을 지워볼까 합니다. 굉장히 떨리고요. 침부터 씻고 렌즈를 가장 먼저 뺄 겁니다.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렌즈 뺄 때 그 시원함. 두둥. 제 렌즈는 이렇게 생겼어요. 참, 제가 머리를 완전 고정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다섯 가지의 스프레이로 10번을 고정을 시켜주셨어요. 영수는 이미 씻고 머리를 말리고 있어요. 눈 화장도 좋아요. 아이디. 우선 한꺼번에 지우면 너무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한쪽부터. 화장품 녹여져요. 진짜 맹꽁이가 됐네. 한쪽만. 이렇게 눌러가면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돼요. 펜진 반으로. 우진이의 추천으로 클렌징 밤을 써봤는데 그 이후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볼에 발라주고. 이렇게 1차 세안은 끝났고요. 이제 2차 세안은 샤워를 하면서 할 겁니다. 샤워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정말 궁금해하셨던 저의 스킨케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킨을 두 번만 발라요.
제가 여기 살짝 여드름 자국 같은 게 있어가지고 흔적을 진정시키고 잡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세럼을 쓰고 있습니다. 볼에 한 번, 눈, 이마에 한 번. 바르고 이제 그 다음에 로션을 바릅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크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러면 끝입니다. 그쵸, 보이죠? 여기 홍조. 그리고 피부 먼저 바르고 바디로션을 바르는데 바라는 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바디로션 발랐고 또 제가 발이 많이 건조해요. 그래서 이 풋크림도 바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픽업 시간이 보다 여유가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 호텔 근처에 킹스 크로스 스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해리포터가 호그와트를 갈 때 기차역에 가잖아요. 거기입니다. 거기를 갈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알콜 솜으로 핸드폰을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여러분 정말 잘 좀 끝. 이제 미리 짐 같은 거 싸놓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여러분 제가 어디 가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킹스 크로스에 가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에 가는 만큼 또 경건한 마음으로 안경을 딱 썼어요. 제가 정보를 찾아봤는데 9번 출구 쪽으로 가면은 9와 4번의 3으로 가는 그런 카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호그와트로 떠나볼 거예요, 여러분. 안녕! 지금 제일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나저나 공기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풀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아, 저 어딜 가나 해리포터 느낌. 이 유럽이 건물, 향기, 습도, 온도 완벽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착! 짜잔. 와우, 완전 유럽 유럽해요. 짜잔. 들어왔어요. 와, 대박 대박. 저 호그와트로 당장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되게 신식이네. 와우. 도착했는데 사진 찍으려면 줄을 서야 해요. 이제 제 순서가 됐습니다. 너무 떨려요. 어떤 포즈를 할지 고민 중이에요. 굿즈샵에 들어왔습니다. 엄청 많아요. 티셔츠부터 시작해서 젤리도 팔고 버터맥주도 팔고. 와 진짜 제가 갔던 곳 중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것 같아요. 지팡이들이 엄청나요. 어, 누구 지팡이지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건 딱 청나무 지팡이. 이건 해리포터. 이거는 볼드모트. 이거는 시리우스. 아, 스네이프. 여기 도비도 있어요, 도비. 도비. 도비 스프링. 저는 이 두 개 살 거예요. 이거 루나 러브 보세요, 안경.
이제 해리포터 안경도 있어요. 오늘 해리포터 안경 쓰고 오려고 했는데. 말포이 화나 있어. 오 마이 갓, 도비. 아, 여기 있니? 나랑 집으로 갈래?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 짜잔. 판타스틱 비스트에 나오는 피켓을 하나 샀어요. 너무 귀엽죠? 제 침대에 감아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공원에 왔어요. 되게 오리도 보입니다. 오리가 굉장히 많다. 요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저기 오리가. 오리들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꽉꽉. 저희 피켓이 집을 찾았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해. 많이 힘든가 봐요. 힘드니? 조금만 참아. 이따 기차에서 쉬자. 오, 날 옆에 규빈이 형 같이 생겼다. 여기는 작은 오리 친구들. 저기 더 작은 친구가 있어요. 대가족. 보트도 타고 계시네. 너무 좋다. 헤이 피켓. Whose bag is this one? Me. Luggage. Where are you going? Okay. A lot of space here. Hurry. Yeah.